할렐루야.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네. 예, 우리 새해 첫 뉴저지 러브 뉴저지 일일 부흥회 시작하면서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8절부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 러브 누저지 일일 부흥에 1월 첫 집회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여, 이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친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크신 평안과 소망과 확신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양으로 올려드릴 텐데요.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 자리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오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알람을 맞춰놓고 잠을 자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알람이 울려도 한참 동안 뒤적거리다가 늦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가족들이 깨웁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먼저 일어난 사람들이라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선교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깨울 수 있습니까? 일어난 자가 깨울 수 있죠. 우리 같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성도들로 기쁨으로 박수치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축복하며 하나님 격조로 만나며 하나님의 세계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묵은 한 해를 다 보내게 하시고 새해 2022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러브 뉴저지 중심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집회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주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회를 방해하는 목회자 한바퀴 원수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 축복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사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러브 뉴저지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에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 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 네.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병에 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했다고 합니다. 입원하셔서 주일이 됐는데도 교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이제 병원에서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성도님들이 사모님이 걱정이 돼서 병원을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사모님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어저께 우리 목사님 설교 방송으로 들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너무 좋았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참 좋았던 것은 듣기 싫으면 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자, 우리 오늘 유튜브로 우리 동참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금 설교가 이렇게 성에 안 차고 이렇게 모르겠어요. 얼마큼 길을지 모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유튜브 채널 꼭 고정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제가 듣기로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가 이렇게 본당을 아름답게 와 보니까 진짜 너무 아름답게 또 세련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예, 이렇게 또 새 성전에서 이렇게 또 제가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무한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네,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특별히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 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참 꿈을 가지고 시작하죠. 소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다는 것이 꿈을 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도 보게 되면 꿈의 중요성, 소망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의 우리 선지자서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영적으로 약해지고 캄캄하고 소망이 사라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여러분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 우리나라는 36년을 잊지 않았었지만 두 배가 되는 70년의 긴 세월을 먼 곳에 바벨론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인내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뭐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 우리 1장 1절에 보면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 이상을 저에게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2년째 우리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내일이 불확실한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상을 가지고 참으로 답답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부른 찬송 그대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러한 거룩한 꿈과 우리 비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God of hope. 우리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the God of hope. 여러분 절망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 자리에 우뚝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뭡니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참으로 절망스럽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 번째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Arise, 일어나라. 1절에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일어날 수가 없는 진짜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워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59장 9절에서 11절 잠깐 가서 함께 보십니다. 그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비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빛을 바라나 희망의 소망의 빛을 바라나 뭡니까? 어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로 해가 밝은 것을 원했어요. 미래를 찾기를 원했어요. 캄캄한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먼자가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호흡을 쉬며 살아가고 있어 뭐라고 죽은 자 같다 그랬어요. 죽은 자 같다.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소리치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구원을 바랬으나 너무나 멀리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뭡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삶이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관계도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그러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일어나라. 새 인생을 주시겠다는, 새로운 미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쓰러져 있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병들어 있는 자들, 낙심한 자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나인성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한 여인이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잃고 그 자기 아들, 그 독자, 그 아들만 바라보며 살다가 그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을 잃은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사랑, 진짜 소망이었던 아들마저 갑자기 세상을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장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이웃들이 함께
통곡을 하면서 위로도 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니와 또 이렇게 그 위로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뒤를 이어서 장기로 행하. 그때에 예수님의 눈과 이 불쌍한 이 어머니의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filled with compassion, 너무너무 그 여인의 고통을 주님께서 깊이 느끼시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자들에게 잠깐 멈추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영맨,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너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청년들이 청년이 관을 박차고 나옵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자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또 회당장 야이로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절망한 자들을 세워 일으키면서 새 영의 희망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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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죽은 자들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2022년에도 다른 거 소원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복음의 메아리가 외쳐지는 가운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매주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러브니저지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진짜 이번 2022년은 진짜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가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이때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재단들을 위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도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를 몰라 죽었던 자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 잠자는 자들은 영적으로 침체 상태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해줍시다. 지난 우리 1, 2년 동안 영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잠자리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년인가요? 이제는 뭐 재작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뉴저지도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3개월 정도는 다 셧다운하고 온라인으로만 전환을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3개월을 모이지 못했어요. 막 진짜 너무 힘들더라. 힘들었지만 솔직히 좀 고백하면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목회를 하면서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은 것이요.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3개월까지는 안 되고 좀 하다가 나중에는 나갔는데 처음에 한 달은 집에서 있으면서요. 뭐 걱정도 되고 그러지만은 이제 처음에는 무슨 뭐 이런 그 설교를 녹화해서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들 다 하라. 각자 알아서 다 하라. 참 좋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이제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 또 주변에 다른 뭐 교회에서들 뭐 유튜브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피어 프레셔를 받아가지고서 우리 교회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서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럼 저도 이제 그 시간에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같이 새벽 기도. 여러분, 목사지만 우리 교인들이 오늘 좀 안 보면 좋겠는데 목사지만 한두 번은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불 속에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불 속이 따뜻하니까 새벽 예배 지나고 나서는 기도를 어디서 해요? 그전에는 무릎을 하나님 옆에 나가 기도했지만 그냥 침대 안에서 침대 속에서 이불 안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니?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으로 약해지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들 저를 좀 보시면서 아, 저 양 목사 힘이 편없구나 지금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목사님들은 안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에 딱 계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극복하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자꾸 이불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라고. 그 외에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과 또 육신의 몸이 연약해서 자꾸 약해지고 자꾸 쓰러지고 자꾸 넘어지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내가 오신 것이 뭡니까? 너를 일으키러. I come so that you rise. 그 연약함에서 일어나, 병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왕노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59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삶의 실패 모든 것이 원인이 죄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죄 때문에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우리 교회들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더라도 뭐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섭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은 혹시 내 마음속에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today.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어떠한 죄악이 있던지 하나님이여 나를 좀 살펴달라고. 이것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여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우리 교회에 어떤 살기 문제들이 열리지 않을 때 먼저 우리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혹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범하고 타협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회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뭡니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이 나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and shine. 일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둠이 땅을 덮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뿐만 아니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 볼 때 진짜 우리는 지금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삶의 기초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이 세상은 캄캄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사람들이 소망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학교겠습니까? 무슨 뭐 가버먼트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진짜로 이제는 교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 오셨을 때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둠을 뚫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빛을 환하게 발전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고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됐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산상설교 팔복으로 시작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교회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우리 본질 자체로 예수 믿기 전에 뭐요? 어둠이었어요. We were darkness. 완전히 우리의 삶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둠이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기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 빛으로 만드셨어요? 빛은 뭡니까? 빛을 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빛을 발할 수가 있는가? 물론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입술로 증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빛이 돼요. 착한 행실로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뭐 예수께서 오셔서 그냥 선언만 하셨나요? 어? Did he just make a declaration that I'm the light of the world? 그냥 거기서 멈추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삶을 보게 되면 빛 대신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저들 삶 속에 들어가셨고 말 그대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로서 빛의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 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 되시다는 것은 말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으로 그런 빛뿐만 아니라 뭡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 빛 대신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Whether we like it or not, we are the light of the world.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나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라고 일반적으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빛되게 살라. 착한 행실을 행하면서 살라.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착한 행실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너희 행실이 아니라 분명히. 그러나 우리들 아는 대로 뭡니까? 우리 에베소 2장 8, 9절 거기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나서 바로 10절에 뭡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선한 일. 우리 연말이 되게 되면 우리 그래도 이렇게 1년 중에는 선한 일을 좀 이렇게 착한 일을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우리 검 주체로 우리 검선교회 주체로 우리 아프간 우리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제하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선교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것이 뭔가 좀 우리가 이방 빛을 발할 거면 좀 큰 빛을 발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크게 부흥하게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좀 큰 빛을 발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분인데요.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알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훌륭한 분 한 분 소개합니다. 데이빗 부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80여 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9살에 엄마 손에 이끌려서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9살서부터 고아로 자랐죠. 그러다가 15살에 뭐를 시작했냐면 핫도그 스탠드. 그러니까 핫도그를 파는 그 조그마하게 이렇게 가게 같은 그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15살, 뭐 그 사춘기 학생이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15살에 사업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35살에 멀티밀리언어가 돼가지고서 35살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이야,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목회도 좀 이렇게 할 수는 없을까? 그냥 몇 년 사이에 그냥 탁 해놓고서 35살이 은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뭐 해프타임 책에서도 우리가 있지만 성공을 추구하다 그 다음부터는 significance, 어떤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1974년 겨울 재해로 폐허가 된 호주의 다윈이라는 도시에 식구들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크게 재난을 당했던 그 도시의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 마음속에 그 돈으로서 채우지 못했던 어떤 삶의 만족감, 그런 기쁨, 환희,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은 생애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고 세상이 빛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 하나님은 나에게 사업할 수 있는 그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시작한 것이 뭐냐면 메로나타 트러스트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마라나타 신탁회사를 시작을 해서 가난하고 참 어려운 배경에서 자라신 분들, 한번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자본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무이자로 투자를 해줍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한번 실패하더라도 두 번, 세 번씩 뒤에서 재정적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라나타 트러스트를 시작을 해가지고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점점 번창하게 되면서 국제기회협회라는 Opportunity International, 국제기회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는 뭡니까? 호주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제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호주로 가서 이제 성장하셨는데 호주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여러 사람들, 그 가능성이 있지만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막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되냐면 전 세계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적을 일궈냅니다. 300 million jobs created. 이분의 그런 도움으로 인해가지고서. 그래서 2004년에는요, 북한이 직접 이 데이비 부서를 찾아가서 자금을 요청했고요. 현재 27개 나라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본이 좀 필요하신 분들 이분 찾아가세요. 이분 찾아가서 데이빗 양이 보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이왕 우리가 한번 이 땅에 살면서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민자를 축복하셨는데 처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나와 내 후손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지우 목사님 그 얼람 얘기를 하셨는데 참 제가 은혜가 됐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얼람을 이렇게 그 셋업 해놓고서 얼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얼리 라이저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그렇죠? 얼람 끄고 또 자고 끄고 또 자고 막 거기까지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얼람이 한 시간 울리는데도 계속 자빠져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arly risers, 먼저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일어난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로서 누워있고 참으로 절망하고 패배의식을 살아있는 자들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일으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라고 지금 그러시는데 예, 설교 끝냅니다. 아마 다음부터 저는 이제 설교 시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뭡니까? 일어나 빛을 바라면서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니 지금 이스라엘 한 나라의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디서 나라들이 나옵니다. All nations. 저는요 성경을 읽다 나라 열방 영어로는 All nations가 난 눈에 번쩍 켜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All Nations Mission Church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물론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면서 참으로 영적으로 죽어진 자들의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여기서 예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디까지? 열방까지, 땅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나 한 사람이 아니 우리 가정 한 가정이 아니라 우리 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뭡니까? 열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되 땅 끝까지, 나라들이 주님 앞에 올 때까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And then expect that to happen.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함부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도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When he says something, he means it.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실 때는 그러한 계획과 섭리와 확신과 능력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므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여러분, 빛은 어느 때에 진짜 빛이 납니까? 세상이 어두울 때, 캄캄할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그때야말로 빛이야말로 너무 중요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어둡습니다. 힘듭습니다. 캄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교회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선교교회요, 우리 일어나 빛을 바라면서 열방까지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한번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교회 일어나,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러브 뉴저지 교회를 축복합시다. 우리 참으로 필그림 선교교회를 축복하면서 주여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기도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에 하나님 덕도 일어나 큰 빛을 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너무도 예수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옵소서. 먼저는 올해 새해 필그림 선교교회의 교회 표어가 모든 것 다해 사랑하라. 모든 것 다해 사랑하라.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이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 필그림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또한 담임 목사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것을 우리 하나님 뜻으로 알고 우리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성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참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사랑의 역사를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오늘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그림 선교가 온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 다해 아버지 사랑하라.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전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귀한 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표정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버지 우리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랑하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성품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께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더욱더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때 우리 모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일상이 미셔널 라이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미셔널 라이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선교중심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미션 미시오데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선교를 더욱더 펼쳐나가는 미셔널 철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선교계에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문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현장의 역사하시는 분 지금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할 수 있는 우리 필그림 선교계에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다민족을 품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소서. 이것이 필교인 교회의 선교교회의 귀한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름다운 꿈이, 이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주게 하시고, 성령의 그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비그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꿈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전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네 번째 기도까지 함께 올려드립니다. 러브 유저지를 세우셔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러브 유저지가 목적을 잃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교적인 교회 연합운도 유저지 지역의 하나님의 임재, 복음의 선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목회 현장과 우리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당당히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빌그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역교회를 섬기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들의 성품을 인격들을
생명과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이 지역사회와 그 울타리를 넘어 열방에까지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진정으로 이 시대 속에서 노아의 방주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고통받는 이웃들, 소외된 사람들, 밀려나고 버려지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모든 이들을 수용하고 평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살고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발생되는 교회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지역사회에 너무 잊어진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주여. 하나님을 통한 한 꿈을 꾸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구역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선교의 아름다운 연합운동,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전환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러브 이저지에 속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날마다 기도하며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한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온전히 높이는,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러브 유저지의 교회들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소망 대신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나가는 복된 은혜의 삶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린 후에 양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진대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의 삶을 성실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생명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 자녀 다 주의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 다 주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해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신뢰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복이 필요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시편 67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필그림 교회는 미셔널 철치, 그죠? 예,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며 훈련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영적 축복이 우리 올해의 이 교회 위에 넘치기 위해서 먼저 영적 축복, 그것이 뭡니까? 진리, 성령의 역사하신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저는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주신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에 영적으로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도와주시고 아, 네. 하나님 영어로 얘기하면 브레이크로 진짜 영적 붕이 일어나는 가운데 막히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는 진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사방으로 하나님이여 천대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멘. 영광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진짜 물이 바다를 덮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가 올해는 그런 영적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 우리 중직자들 평시도 리더십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리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달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 교회가 꿈꾸는 우리 다민족 선교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들 놓고 잠깐 통성으로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속을 들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필그림 선교위원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사 이 복으로 인하여 땅이 열반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션을 라이프를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아버지 기도를 자신 열려 받는 가운데 하나님 사람의 눈을 받는 가운데 각설의 은혜가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에게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역하신 우리 형식들 리더십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장군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임사님들과 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시사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협력하는 가운데 정도부족함이 없는 안전한 교회로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자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 축복을 영원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대대로 훌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영적 구원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사역의 복을 받아갈 수 있어 하나님 간절히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안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체험하는 마음의 간증이 있는 특별한
드러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의 필그림 선교회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약속하신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 부어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성령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늙은이들 환상과 꿈을 보게 해도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능력 있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세워주신 모든 교육자들과 평신도 리더십을 축복하시사 한 꿈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비전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침으로 일하여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하나님 서로 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흥성장 시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 자세들이 우선 기도하오니 우리 어린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영혼권 회중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회를 뛰어넘어 아버지 다민족을 향한 이 교회 하나님 미션을 철치로서 하나님 다민족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진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선교지가 됐는데 희열했나 하나님 이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선교하는 하나님 필그림 선교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대면으로 일일 부흥회를 하면 지금 축복기도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다 앞으로 나와서 우리 참여하신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긴 하는데 오늘은 아쉽게도 그렇게 못합니다. 빨리 오미크론이 사라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합니다. 광고 시간 우리 일일 부흥회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로 말씀을 전해주신 양춘호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부흥에 함께 해주신 우리 회원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필그림 선교회 교우